안녕하세요. 펜입니다. 영작 첨삭을 조금 해볼까요?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풀어냈고 관계대명사 부분인데 오답률이 조금 있어요. 봅시다. 엄마는 내가 사고 싶은 그 자전거를 살 것이다. My mother will buy the bike which I want to buy. 맞아요. 이거 buy가 됐든 have가 됐든 사실 buy가 맞죠. 사고 싶은이었으니까 갖고 싶은이라기보다는. 근데 어쨌건 의미상으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. 자, 다음.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가 내가 사준 그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다인데, The girl who is wearing the blue dress I bought. 이잖아요?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, 이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, 실수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일단 써보겠습니다. 내가 산그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소녀라고 말한 거예요. 이건 딱히 그게 뭐 어쨌다라는 문장이 아니죠. 이게 왜 근데 이렇게 나오지? 희한하네. 오케이. 내가 산그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소녀라는 거예요. 근데 이 내용은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가 뭐뭐 하고 있다라는 이렇게 입고 있다라는 동사 부분까지 나왔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동사 부분이 없어요. 그냥 꾸며주는 부분만 있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아닌가? 아니죠. 제 말이 맞죠. 네.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who is wearing 이거 자체가 지금 내가 사준 파란 드레스 입고 있는 그 소녀로 수식이 잡혀버린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식을 내가 좋아하는 인 I like로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이 문장이 된다고요. 이걸 설명을 해줘도 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는 걸 같이 해볼게요. 그러면은 영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건데 이게 왜 근데 두 줄로 나온지 모르겠네. The girl is wearing the blue dress. 이게 기본적인 문장이에요. 이게 중심 문장인데,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가가 아니라, 그 소녀가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다. 라는 문장이 기본인데, 여기에서 우리는 꾸밀 게두 개가 있죠. 어떤 girl인지를 괄호 열고 꾸민 다음에, 어떤 드레스인지도 괄호 열고 꾸며 봅시다. 이렇게 되는 건데 더 걸인데 한국말에서는 괄호 열고 이것저것 쓸수 있잖아요. 근데 영어에선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어에서는 이거를 괄호가 있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한 말로써 표현해주기 위한 위치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어쨌건 간에 그 소녀가 어떤 소녀인지를 우린 쓸 겁니다. I like the girl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이 드레스가 어떤 드레스인지를 우린 쓸 거예요. I bought the dress. 이렇게 되겠죠? 근데 이거를 괄호를 싫어한단 말이에요, 영어에서는. 그래서 우리는 이 괄호를 싫어하기 때문에 which나 who를 쓸 건데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who를 쓸 거예요. The girl who I like. The girl. 근데 the girl이 한번더 나오면 이상하잖아요. 앞에 있는데 왜 나와요? 그래서 이렇게 빼준다. The girl who I like is wearing the blue dress. 어떤 blue dress? which를 쓰겠죠. 사물을 꾸밀 거니까. Which I bought the dress 이렇게 돼 있는데 the dress가 두번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. 앞에 이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주면은 the girl who I like is wearing the blue dress which I bough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. 네, 설명이 됐기를 바랍니다. 다음 그 친구에게는 예쁜 누나가 있다. The friend had a pretty sister인데 괜찮은데 예쁜 누나가 있었다라고 제대로 했구나. The friend has a pretty sister. 이거 맞아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관사 부분도 잘 맞췄고 잘했습니다. 이렇게 형용사로 꾸며도 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꾸며도 된다. 다음 나를 만난 그 사람은 수영 선수였다. The person who met me was swimmer. 이거 지금 봐봐요. 여기에 sister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sister일 수도 있고 두 명의 sisters일 수도 있으니까 세 줬잖아요. 관사 어를 넣어서 한 명이니까 그죠? 근데 왜 swimmer는 안 셌어요? swimmer도 세야죠. 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. 이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상을 좀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
생각을 좀 해봅시다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나왔네요, 내용은. 이렇게 첨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는 다 맞았고, 잘 잡혀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관계되면서 소유격에 대한, 후수에 대한 질문도 해줬는데, 그것도 영상 제작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였습니다. 오늘도 평온하세요.